우리는 이토 이름은 우리가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왔다고 흔히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어, 네. 총독이 아니라 통감으로 온 거죠. 통감. 네, 네. 그러면 총독과 통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 총독과 통감은 좀 다르죠. 조선 총독부는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다음에 그때 조선 총독부를 두어서 한국을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최고 책임자가 조선 총독이고 통감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을산 늑약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을산 늑약이 체결되고 1906년 2월에 설치된 한국 외교권을 그 관장하기 위한 관청이에요. 이 을산 늑약을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어서 이 조약 체결 4개월 만에 대한제국에 다시 왔던 거죠. 일대 총독은 그럼 누구였어요? 일대 총독은 테라우치 마사타케. 테라우치 맞다. 헷갈려서.